좀 머리 내려가는 게 좀 잠깐 아직까지 똑같네요. 조금 좋아지셨습니다. 예. 이제 몇개 이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릴게. 하나는 포지션적인 부분 하나는 스윙적인 부분. 뭐라 그럴까? 움직임의 각을 잡는다 그럴까? 뭔가 이게 막 좀 이렇게 휘청휘청 네. 하는 네,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딱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쓸데없는 움직임을 없애버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. 이제 이거는 집에 가서 이제 그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게 손목이 이제 위로 꺾이면은 꺾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손목 코킹이고 그 다음에 턴이 되잖아요. 턴이 되면 이제 턴이라는 게 팔도 이렇게 돌아가지만 어깨도 이제 돌아가고 골반도 돌아가고 해서 턴이 돼서 이게 그 지면이랑 이체가 평행이 됐을 때 이 포지션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체가 굉장히 그 간결하게 움직여야 돼요. 이게 손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아니면은 아까 한 것처럼 오른손은 이제 손가락 몇 개로만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몸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 다시 만들어놓고 엑스윙 하고. 그럴 때 이제 막 앞으로 넘어져도 안 되고 어드레스 만들어 놓고 엑스윙 하고 이 상태 유지된 상태에서 오고 이 몸을 어드레스를 만드세요. 아, 네. 여기서 너무 멀리죠. 여기서 네. 자, 좀 이렇게 어드레스 잡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구부러지면서 거울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. 백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? 거울 봤을 때 다시 아니 여기 세웠다가 오른쪽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팔꿈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? 팔꿈치는 그냥 편안하게 두시면 돼요. 이게 안 벌어져요. 네. 오케이. 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제 머리가 내려가면서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이게 뒤집어진다고. 네. 그게 아니고 이 등판 프레임을 지키면서 딱 올라갈 수 있게 얘가 이렇게 안 무너지고 딱 지키면서 딱. 그리고 백스윙이 좀 된다 싶으면은 어떻게 다운스윙도 몸이 끌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딱 올 수 있게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이제 이 상태에서 딱 갈 수 있는 느낌. 그리고 딱 올라갔을 때 이 왼팔 위치라든지 어깨 위치 이걸 잘 보셔야 돼요. 약간 그래서 느낌을 잡는 거죠. 아 여기 좋은데 여기 괜찮은 느낌 괜찮은데 여기 약간 맞는 느낌인데 이런 거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백스윙도 너무 많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. 그렇지 딱 요만큼이 딱 적당하고 좋거든요. 저는 자 잠깐만 손목이 좀 많이 꺾였어. 딱 이렇게 네, 이런 느낌. 거기가 딱 적당하고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오케이 스윙을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이 속도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캐리가 조금 더 되긴 하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. 오케이 올리고 오른쪽 무릎 좀 구부리고 오른쪽 오케이 구부리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잡혀야 돼.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구부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어드레스 때 잡혀 있는 이게 이렇게 해서 유지 오케이 다시 올리시고
너무 많이 꺾지 말고 요 정도. 딱 90도 정도까지만 이렇게. 네. 이 느낌을 잡기 시작하면은 스윙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게 되죠. 그러니까 항상 치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되게 이제 견고해진다는 게 약간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어. 연습 많이 하시면. 그게 99고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윙적, 그러니까 스윙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이 스윙을 하시면서 끊겨.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기서 이 왼손으로 채를 거꾸로 잡고 여기서